여러분, 안녕하세요. 제니입니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영상의 주제, 요즘 모든 직장인들한테 진짜 핫한 주제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AI에게 꽂혀가지고 몇달 동안은 이 AI를 되게 파고 내 상황에서 어떻게 활용을 해야 일의 능률이나 효율이 올라갈 것인가를 엄청 고민을 하면서 지냈는데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개의 AI를 다 사용해 본 결과 자주 쓰는 AI 툴들이 생겼는데요. 어떤 것은 구매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값어치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 AI가 있었던 반면에 아 이거는 굳이 돈 내고 쓰지 않아도 되겠다 라고 느껴지는 AI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직장인이 일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AI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AI툴은 네가지 분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는 ChatGPT입니다. 이거를 한 카테고리로 잡을 만큼 정말 강력한 AI툴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Recording Part 이6과 관련된 레코딩 시스템에 관련된 AI 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릴 거고 세 번째 AI 영어 툴입니다. 저처럼 한국에서 미국으로 넘어와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영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어와 관련된 AI 서비스도 추천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Work Efficiency와 관련된 일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주는 AI 서비스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게요. 이 AI를 쓸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은 일과 관련된 AI 툴을 사용할 때는 회사 펄리시가 다 있어요 어떤 거는 AI 툴을 사용해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펄리시가 있기 때문에 회사 펄리시도 잘 읽어보고 규율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먼저 전제로 깔고 시작해볼게요 그럼 영상 네, 첫 번째로는 챗 GPT를 정말 정말 추천하는데 이거를 처음으로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AI 툴 중에서 진짜 딱 하나만 골라서 사용할 수 있다면 저는 챗 GPT를 사용할 것 같아요. 일단 챗 GPT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의 약자로 오픈 a i 가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미리 학습을 시켜서 이를 문장으로 생성하는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3.5 쓰다가 4.0가 나오면서 어? 이건 진짜 너무 많이 다른데 성능에서의 차이가 정말 정말 많이 났다고 생각이 들어서 채 g p t 플러스를 monthly subscription을 내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버전을 사용해 봤는데요 채 g p t 플러스가 훨씬 훨씬 똑똑합니다 3.5와 4.0의 차이를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제가 느끼는 바로는 3.5는 약간 학생들이 과제를 낼때한 B학점 정도의 학습 능력을 가진 것 같고 채 g p t 플러스는 A 학생의 학습 능력을 가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채취PT 플러스 g p t 를 코딩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진짜 간단한 코딩인데 기억이 살짝 안날 때가 있어요. 근데 구글에다 쳤을 때는 그 진짜 간단한 코드가 갑자기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챗GPT한테 이렇게 이렇게 물어보면 바로바로 바로 대답이 나옵니다. 진짜 간단한 코딩이라던가 코드를 최적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좀 부족하다 했을 때 챗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진짜 진짜 기가 막힌 대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챗GPT 활용법을 조금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데이터 분석가이니까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챗 GPT로 할수 있는지 예시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코딩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어떻게 데이터 분석을 할수 있는지 살짝 살짝 보여드릴게요. 완전 기초 중의 기초라서요. 질문을 먼저 써왔는데요.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자면, I want to teach my students Python coding by demonstrating how to combine two tables using two common columns, advertiser and user ID. 내가 지금 파이썬 코드를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싶은데 두 가지 테이블을 합치는 파이썬 코딩을 가르치고 싶다. 그리고 the data will be media marketing data. 저는 현재 미디어 마케팅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미디어 마케팅 데이터로 주도록 해. 그다음에 after that 데이터 트렌드를 라인이나 바 그래프로 나타내고 싶고 타임 시리즈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 그리고 please provide example data XFI의 포맷은 요걸로 해주고 최소한 7 column s 최소한 7 column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어떤 채 GPT에 관련된 기사를 봤는데 채 GPT는 반말로 해야지 최상의 결과값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한 다음에 플리 e 를 지우고 provide 이렇게 명령어로 합니다 그리고 서 이렇게 엔터를 누르면요 네 이렇게 좀만 기다리면 두 가지의 엑셀 파일이 형성이 됩니다 진짜 진짜 빠르죠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면 이렇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왜 파이썬 코드는 안 주지? 김미 파이썬 코드 이렇게 치면 바로 파이썬 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정말 장난 아니지 않나요? 정말 코딩을 모르는 사람도 그냥 이 파이썬 코드를 복붙을 하면 코딩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코딩이 완료가 됐으면 카피 코드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파이썬 코딩으로 가져가서 실행을 하면 데이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이 파이썬 코드 프로그램은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AI 테스트라고 해서 미리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까 전에 생성한 AI 코드를 바로 복붙을 해줍니다 그리고 c g p t 를 이용해서 만든 엑셀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페이크 데이터 파일이 만들어졌는데요 여기 보시면 Advertiser 뭐 ABC 랜덤으로 들어있고 User ID도 있고 이거는 테이블 1에 대한 데이터 파일이고요 두 번째 데이터 파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데이터 파일이 똑같네 내가 원한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다시 한번 명령어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간단하게 명령어를 넣어 주었습니다. 다시 생성이 됐고요. 다운로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의 샘플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이컬럼들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Conversion 있고, 코스퍼 컨버전, 운스레이트뭐 이런 게 있고요. 좋은 샘플 데이터를 뽑아 주었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분석을 해볼 건데요. 데이터 파일을 읽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진짜 1초도 안 걸린 것 같거든요. 세일즈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테이블 두 개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근데 너무 어글리한데? 지금은 너무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하나하나 데이터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아까 그래프가 너무너무 못생겨서 제가 또 다른 명령어를 써가지고 리더블한 그래프를 다시 만들어 봤는데요. 데이터를 30일로 축약을 하고 이전에는 막 이렇게 초단위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그래프가 너무 지저분했잖아요. 그래서 명령어를 줘서 초단위에 있는 데이터를 다 없애라 라고 명령을 줬더니 이런 식으로 깔끔한 트렌드 라인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데이터 분석을 해보자면 3월 27일과 3월 30일에 클릭이랑 임프레션이 굉장히 높은 거를 볼 수가 있죠. 보면 이 라인의 3월 초에 아마 3월 14일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3월 14일에 클릭과임프레션이 굉장히 높았는데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썼던 날이었고 그에 따라서 매출도 굉장히 높았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데이터 분석가라면 이 날에 어떤 이벤트가 들어갔는지 우리 제품의 강력한 마케팅 툴이다라는 거를 강조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이런 챗GPT를 이용해서 한번 데이터 분석도 해보고 데이터 분석이란 무엇인가를 조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당연히 있겠죠. 단점을 좀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제 케이스를 조금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코딩하는 부분을 너무 챗GPT한테 의존하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끔 가다가 제가 클라이언트한테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프레젠팅이나 이런 걸할때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를 켜가지고 즉석해서 코딩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내가 챗 g p t 한테 모든 코딩을 의존을 해서 쓰고 있다면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코딩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코드가 잘 기억이 안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점으로는 생각하는 것을 좀 차단시킨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고서 어 어떻게 하면 A에서 B로 만들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졌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손쉽게 챗 GPT로부터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의 확장 을 조금 막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간단한 코드인데 기억이 안날때 주로 시간을 단축해 주는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카테고리로 넘어가 볼 텐데요. 다음 카테고리는 레코딩 바트입니다. 이거는 레코딩이라고 제가 써놨지만 사실은 음성 파일을 텍스트 파일로 바꿔주는 AI 툴을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레코딩 관련 AI 툴은 첫 번째 오텔 AI이고요. 두 번째는 터블 스크라이브입니다. 오디오를 실시간으로 텍스트로 변역해주는 게이 오텔 AI의 핵심 기술이고요. 실시간으로 텍스트화 되지 않아도 레코딩된 음성 파일을 이 오텔 AI 올리게 되면 텍스트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진짜 진짜 정확합니다. 오토 AI를 사용하면서 텍스트화된 걸 읽었을 때 엇나가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 AI가 굉장히 호환이 잘 되는 플랫폼 중에 하나예요. 이게 호환이 잘 된다는 게 뭐냐면 오토 AI랑 줌이랑 연결을 하거나 구글 미트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미팅에 화상 회의 플랫폼과 호환이 가능하다는 게이 AI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회의를 들어갔는데 이 회의에 대해서 영어가 잘안 들린다. 그리고 이 회의록을 좀 작성을 해가지고 서머리를 해서 다른 팀원들한테 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는 AI 툴인 것 같고요. 저희는 맥시멈까지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없이 무료 버전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한 달에 300분씩 무료로 오디오를 텍스트로 변환해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꽤나 좀 비쌉니다. 먼슬리로 하면 30불을 내야 되고요 이열리로 하면 20불을 내야 합니다. 꽤나 비싸죠? <laughs> 이거 거의 채 GPT라 맞먹는 가격인데. <laughs> 근데 저는 이 오털 AI와 함께 뭘 쓰냐면 톨블 스크라이브를 씁니다. 톨블 스크라이브는 좀 괜찮아요. 가격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이거는 무료로 하루에 3개의 트랜스크립션을 올릴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맥시멈 30불 큰 길이에 분량만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솔직히 터브스크라이브나 오톨 AI랑 같이 컨비네이션으로 쓰면 그냥 무료로 계속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세 가지 기능을 조금 테스트를 해봤어요. 예를 들어 오톨 AI가 오디오를 텍스트화한 다음에 써머리까지 해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터브스크라이브에는 그런 기능이 없어요. 그냥 오디오를 텍스트화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비교를 해봤냐면요. 공식적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세미나 제가 제 손으로 인간이 서머리를 한번 해보고 오털 AI로 오디오를 텍스트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털 AI 기능을 이용해서 서머리를 한 거와 털버스크라이브에서 오디오를 텍스트화 한 다음에 그거를 최GPT한테 서머리를 해달라고 한 것과 이렇게 세 개를 비교해서 봤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인간이 가장 정확했습니다. 이 정확하다는 의미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저는 이 세미나의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잖아요. 이 세미나는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나온 세미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회사에는 이 부분이 진짜 중요한 거야. 라고 저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다 알고 듣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적으로 써머리를 했거든요. 근데, 서브스 크라이브랑 오토 AI는 정말 균등하게 서머리를하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떤 거를 더 딥하게 적었어야 하는지를 이 AI는 잘 구분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아까 전에 챗 GPT를 사용할 때도 여러 번의 질문을 통해서 결국에 내가 원하는 해답을 얻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머리 노트도 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었고 이런 거 있어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돌려 깎기를 하면 인간이랑 비슷한 서머리 노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오토 챗 AI를 결제를 안 했고요. 터블 스크라이브도 이렇게 데일리로 나오는 무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요. 문서화된 거를 서머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저는 챗 GPT를 이용해서 서머리를 하는 편입니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영어 관련 툴 AI 추천을 해드릴게요.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이거는 이전부터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AI 기능을 탑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능을 막 보완을 해가지고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서비스인데요. 바로바로 Grammarly입니다. 일단 Grammarly는 어떤 플랫폼이냐면요. 영어 문법 검사기입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AI가 탑재돼서 영어로 제가 어떤 문장을 쓰잖아요. 그러면 AI로 나이 문장을 조금 더 펜시하게 만들어줘 했을 때, 페어프레이징이 가능한 툴입니다. 그래서 연동이 되면 어떤 문장을 쓸 때마다 그게 그래머리가 자동으로 연동이 돼가지고 어, 너 여기 그래머리 틀렸어 라고 해가지고 자동으로 변환이 되거든요. 팀스를 쓰거나 슬랙을 쓸 때도 영어로 이렇게 뭔가 쓸때 그래머리가 이렇게 참견을 해요. 참견을 해서 너 이거 문법 틀렸어.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문법 검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진짜 진짜 유용하게 썼던 툴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은 그래머리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제가 지금 있는 회사는 그래머리를블로을 해놨어요. 그래머리 다운로드도 안 되고요. 그래머리를 쓰지 말라고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머리의 장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채 GPT가 없었을 때 영어 문법을 체크해주고 패러프레이징 해주는 툴이 그래머리만큼 좋은 게 없었어요. 채 GPT가 나타나면서 저는 약간 채 GPT랑 그래머리의 성능이 비슷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채 GPT를 구독하는 순간 그래머리를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r 머리를 이런 이유로 많이 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장점을 말해주자면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문법 체크할 때는 무조건 그래머리를 켜가지고 사용했습니다. 그래머리에도 프리 버전이 있고 구독 버전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료 버전이랑 업그레이드 버전이 챗 GPT 3.5와 4.0 갭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돈을 내고 썼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사용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머리의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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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던 점이 뭐냐면 딜리버리 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메시지가 내가 상사한테 보내는 메시지인가 프로페셔널하게 뭐 프레젠팅할 때 하는 메시지인가 딜리버리 톤을 설정을 해주면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고쳐주거든요 저는 이 점이 진짜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라이팅 스타일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게 그래머리가 최초 p t 가 나오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장 강력한 무기였지만 최초 p t 가 나오면서 이게 다 무력화가 돼버렸다는 거 그래머리가 만약에 본인 회사 컴퓨터랑 연동이 돼서 쓸수 있다면 충분히 사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이것도 좀 비싼 이게 1년 단위로 끊으면 훨씬 저렴해가지고 1년 단위로 144불이에요. 내가 영어를 진짜 진짜 많이 쓰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저는 그래머리도 굉장히 추천입니다. 그렇지만 최GPT를 설정을 해보면 그래머리를 딱히 쓸 일이 없어진다는 거? 그리고 다음으로 추천드릴 영어 관련 툴은요. 발음 교정을 할수 있는 AI 툴인데요. 골드보이스라는 툴입니다. 골드보이스는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미국 사람처럼 억양이나 액센트나 이런 거를 교정해주는 영어 발음을 교정해주는 AI 툴입니다. 구글 어워즈에서도 베스트 애플리케이션으로 선정이 된 적이 있고, 포브스에서도 이거 진짜 진짜 좋은 툴이라고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한번 써봤는데요, 진짜 진짜 좋은 툴 맞습니다. 미국 회사에서 진짜 진짜 발표를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억양을 계속 해서 고쳐 나가야 되는 직장을 갖고 있다면,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영어 발음이나 톤이션이나 액센트가 나아지고 싶은 목표가 있는 분들한테는 진짜 진짜 추천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입니다. 처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딱 키면 열 문장을 읽어보라고 시켜요. 그 다음에 자신의 뭐 액센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 AI가 점수를 매겨주거든요. 틀날 때마다 단어나 문장을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토네이션이나 액센트나 어떤 게 틀렸는지 AI가 알려주는 시스템이라서요. 진짜 내 일상생활에서 15분 딱짬 내서 연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트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능도 진짜 샘플해요. 그냥 눌러가지고 단어가 딱 뜨면 레코딩 기능을 눌러 그 단어를 이렇게 말하면 말하, 을 AI가 내가 말한 거랑 미국 사람들의 액센트랑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려줘서 점수를 매겨줘요. 그래서 되게 직관적으로 발음 교정이 가능하다는 라 진짜 큰 장점이 있어서 영어 발음 교정을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 AI 시스템은 결제하고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년에 subscription fee가 149.99불이에요. 그래서 뭐 텍스까지 합하면 20만원 돈을 내야 되는 건데요. 만약에 내가 영어로 밥벌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2 0 만원 정도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밖에 저는 쓰진 않지만 AI 툴을 막 서칭을 하면서 알아본 그외에 영어 AI 툴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릴게요. DeepL Translator. 이게 현존하는 가장 정확한 변역기라고 합니다. 무료로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번역이 필요할 때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q u i l b o t 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료 AI 페어 프레이징 도구라고 합니다.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grammar가 딜리버리 톤을 설정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문장을 좀 변형시켜준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AI 툴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Jasper AI라는 툴이 있는데요 이거는 AI 기반 카피라이팅 도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같은 글 있잖아요 뉴욕 여행에 대해서 블로그에다가 글을 쓰고 싶은데 이 Jasper AI가 그걸 대신해서 써주는 툴이라고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AI 툴 추천입니다 Lilith AI랑 크롬의 유튜브 서머리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릴리스 AI는요, PDF나 유튜브, 뭐 이런 각종 메테리얼들을 요약해 주는 플랫폼입니다. 저는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크롬의 유튜브 서머리 기능을 보여드릴 건데요. 어, 이 영상을 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너무 감명있게 봐가지고, 2시간 반을 빠른 속도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진짜 내용이 길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거 한번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서머리를 크롬에 미리 깔아놨기 때문에, 여기 옆에 바로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유튜브 트랜스 스크립이나 서머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영어도 가능하고 한국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유튜브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2시간 반짜리 잖아요. 만약에 그냥 내용만 살짝 보고 싶다 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해드렸던 오터 AI나 터블 스크라이브보다는 정확도가 좀 떨어지는데요. 그냥 저냥 지금 바로 내가 어떤 서머리를 보고 싶다. 유튜브에 관련된 서머리를 보고 싶다 했을 때 유용하게 쓰수 있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이분이 사실 미국 사람이 아니라 영국 에센트를 가지고 있어서 어떤 단어는 솔직히 저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머리를 보면서 유튜브를 보면 거의 한 99%로 이해가 가능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잘 사용하는 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릴리스 볼게요 이게 바로 릴리즈 AI인데요. 여기에는 뭐 비디오를 넣거나 웹사이트를 넣거나 PDF 파일을 넣거나 뭐 레코딩을 넣거나 아무런 텍스 트 파일을 넣으면 릴리즈 AI가 서머리를 해서 보여주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한번 유튜브 채널을 넣고 서머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무료 버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한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면 바로. 서머리 노트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이 릴리즈 AI는 서머리 노트에 완전 특화된 AI이기 때문에 다른 기능들보다도 정말 요약을 잘 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결과값이 굉장히 빠르게 나온다는 장점이 있는 툴 같습니다. Take a chance, go for it, do not rush, do not see this as anything but. 굉장히 유용한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릴리즈 AI한테 이렇게 넣어가지고 같이 보면 서머리랑 같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이 콘텐츠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미국 직장인이 추천하는 일의 효율성을 최소 50% 끌어올릴 수 있는 AI 툴 서비스 추천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했던 AI 툴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써보고 나중에 추천 영상 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이번 주도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